안녕하세요.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 피그시티 개발로 인한 산림 황폐야. 주변은 전부 다 삭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저는 이 초록색 땅이 좋거든요. 아, 벌벌벌벌.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볼 거예요. 보통 항구가 이렇게 해서 배가 설 수 있게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항구가 될 거예요. 여기 위치도 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책 하나 만들자. 가죽이랑 종이 3개. 가죽은 소 한 마리 잡으면 되겠지? 종이는 그게 필요해요. 사탕수수가 필요해요. 다행히 제가 사탕수수 농장은 옛날에 만들어둔 게 있어요. 풀고기 사탕수수 농장. 아까 다 캐버리면 안 되는데. 밑에만 심어주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가죽 하나 갖고 와서 책하고 그 다음에 먹물 하나랑 닭 깃털 하나 있으면은 좌표를 여기다가 써놓을 거거든요. 요 며칠 생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깃털 내놔. 얘가 순순히 깃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치킨 한 마리 구워먹는 셈 치고 됐다. 깃털 그리고 소한테 가가지고 가죽도 내놔. 뭐 가죽을 벗겨가면 나는 어떻게 사냐. 뭐 그렇구나. 아, 아이고 그저 나도 모르게 도끼가 혼자서 움직였어요. 세상 수가, 이런 못된 도끼? 이런 못된 도끼 잠깐 빼놔야겠다. 어쨌든 가죽 얻었고 사탕수수를 이렇게 하면은 종이 3장. 아유, 종이를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네. 종이 3장하고 가죽 하면은 책이 나오는데, 책에다가 염료 말고요. 먹물 해가지고 깃털 하면은 책과 키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하면은 마이너스 184, Y 64, Z 530. 서명하기, 책 제목, 우리 집. 우리 집 하면은 이건 이제 우리 집 주소가 됐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는 한 저는 이제 이곳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출발! 빰빰빰빰빰. 자, 오징어 잡아. 먹물 내놔. 됐다, 먹물 뺏었다. 문어잖아 생각해보니까. 문어도 먹물 뿐뜬가? 오징어나 문어나. 오징어는 뾰족한데 문어는 둥그래. 왜, 무슨 차일까? 둘 다 똑같이 생긴 그게 아닐까? 아닌가? 어제도 한번 가볼게요. 벌이 왜 이렇게, 바다 위에 벌이 이렇게 많지? 우리 집 벌들이 집 났나? 얘들아, 돌고래다. 돌고래. 돌고래도 좀 길러보고 싶긴 한데 돌고래는 모르겠어요. 가다 놔도 괜찮은지 모르겠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쪽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에 땅이 좀 있었어요. 한번 살펴보자. 이 땅이 새로운 피그시티 제2의 피그월드. 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넓은걸? 괜찮은데? 땅? 괜찮은데? 조금만 더 둘러보자. 여기서는 좀 더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걸. 넓어. 그럼 일단은 여기랑 저쪽이랑 이어지는 좀 길을 만들어주고요. 우리 피그시티 땅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가지고 이제 곧 여기도 또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두지 않아. 나무를 잔뜩 심어놓을 거야. 뼈가루 만들 수 있으니까, 뼈가루 공장 있으니까 나무 순식간에 자르게 할 수 있어요. 묘목도 주워넣고. 묘목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땅을 발견했으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죠? 공중에 떠있는 벌을 좀 지나가지고 가면은 봐봐요, 바로 앞이에요. 되게 가까워요. 자야 되는데 잠부터 자고. 슈슈슈슈슈 터질랑말랑 됐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쭉 해가지고 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나무로? 참나무로? 상자에다가 조금 넣어놓고. 일이 조금 커졌는데 또?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이거를 다 원목으로 바꿔주면. 원목으로 이게 충분할까? 참나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쪽에서만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느리잖아요? 배 타고 일하자. 자,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가면서. 괜찮아. 그냥 걸어가면서 하는 게 빠르겠다.
빼.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까지 이어? 일단은 벌이 떠다니는 해역을 지나가야 돼. 더 해야 됐던가? 돌고래! 돌고래를 돌고래 해역을 지나서 또 여기였나? 배를 타고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요, 요쪽에서 여기서 꺾어서 요로 가면은 그 땅인가? 이쪽에서 이제 요쪽으로 꺾으면은 조금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가자. 됐다, 다 썼다. 나무 캐와야 돼 이제. 나무를 꽤 많이 캤는데도 많이 부족하잖아. 그리고 나무 농장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나뭇잎도 다 캐가지고 묘목을 일단은 전부 다 주순 다음에 이따 제가 슈퍼 울트라 묘목 나무 보여드릴게요. 3개수 보여드릴게요. 3개수. 저거 다 참나무인가? 이거 참나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정글나무 같은데? 좀 더 짙네. 아, 짙은 참나무? 짙은 참나무는 참나무랑 좀 다른가? 아, 다르네. 짙은 참나무는 뭐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참나무도 있었어. 아, 되게 나무가 엄청 두껍게 자란다. 이거 뭐야? 나무 엄청 두껍는데? 두꺼운 나무인데? 이건 버섯나무인가? 뭐야, 없어졌어. 어? 어디 갔어? 어? 이거 어떻게 캐지? 어어? 버섯나무? 그냥 참나무. 짙은 참나무 보고 나니까 그냥 참나무가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짙은 참나무에 묘목을 잔뜩 얻는다면? 헉! 오! 두꺼워! 와, 이거 봐봐요! 짙은 참나무 묘목은 참나무 묘목이랑 달라! 생긴 게 달라요! 이 세계수용으로는 짙은 참나무가 딱이네! 짙은 참나무 묘목을 모아야겠네. 짙은 참나무 파고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살자. 와, 이거 마음에 쏙 드는데? 이거 봐요. 나무 엄청 두꺼워. 버섯은 뭐야? 버섯, 오, 버섯도 그대로 집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버섯집. 오, 짙은 참나무 묘목이다. 세 개 됐다, 세 개. 오, 네 개, 네 개. 물 속에 빠져 있었네. 여러분도 처음 봤죠?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짙은 참나무 원목. 하하하하. 굉장하다. 세계 최초 발견. 여기로 들어오게 한다고 치면은? 어, 내 배 어딨지, 근데? 배 어디다 세워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꺾어줄 거예요. 여기다가도 이제 한국 선착장 하나 만들어주고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온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돌아가. 아, 힘들다. 됐다. 여기 왔고, 두 칸, 두 칸이니까 두 칸 띄고, 한 칸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면 되나? 자, 이제 돌아간다. 아, 이제 돌아가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양손에 목재 들고 있으면은, 요쪽 목재 다 쓰면은, 바로 반대쪽 손에 있는 목재 쓰기 때문에, 두 배로 편하죠? 두 개니까 두 배로 빨리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돼. 왜 안 될까? 일단은 보지마. 보지 말고 계속 설치해봐. 아니,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확인해볼까? 아니야, 보지마. 아직 훨씬 많이 남았을 거야. 아직 한참 남았다고. 끝날라면 한참 남았을 거야. 이 정도로는 안 되지. 잠깐만, 그러면은. 어, 잠깐만. 참나무 목재 이게 끝이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작나무 목재로 해야 되나? 오, 다행이다. 와, 다 왔네. 아, 다 왔네. 크리퍼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어? 괴물들이 다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횃불이나 뭐라도 설치해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유리로 뒤집어 씌워줘야 되나? 안 돼. 근데 유리로 뒤집어 씌워주는 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횃불을 좀 중간중간에 설치해주고
도착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와, 도착 완성! 드디어 완성! 5시간 만에 완성! 예! 우후! 자, 그러면요. 이제 저기에 뭘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은 뼈가루랑 뼈가루. 뼈가루만 가져가면 되고. 근데 그거 말고 뭐가 필요하냐면 양털로 저기에 이제 터널 이렇게 입구 들어가는 데다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건 바로 양털. 아이템 수리 좀 하고 뼈가루도 모으고 그러고 가자. 자, 저의 뼈 따고 공장 됐다. 여기서 이제 뼈 따고 나올 겁니다. 아니, 주변에서 지금 슬라임 소리 들리죠? 액괴 소리 들리죠? 액괴가 어디선가 액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 위쪽에 액괴 있나 설마? 액괴 농장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나? 저번 시간에 액괴 농장 만들었는데 액괴가 안 나와가지고 속상했거든요? 왜 안 나오지? 칼 없나? 아, 칼 있어. 어쇼. 어쇼. 보셨죠? 삽 반 고쳤어요. 뼈 따고도 60개 얻었어요. 됐어요. 오늘은 요 정도. 그러면 이제 2월드로 가는 입구를 조금 꾸며주고. 안녕, 올리비아! 안녕, 올리. 얘 이름 뭐였더라? 나쁜 제 이름 뭐지? 오빠? 진엔딩 보면은 하는 거 아니에요? 페이퍼 마리오 끝까지 다 깼는데 그게 없어요. 아니야 스포가 되니까 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말했나?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드 썩! 뭐? 왜 뒤집어졌어 너? 세상에 불만이 많다매.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제2월드 제2피그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겁니다. 여기를 꾸며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뚫어놔야겠죠. 여기로 이제 배 타고 들어갈 거니까 마치 돼지한테 잡아먹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상한가? 봐봐요. 이상한지 봐봐요. 아이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팔까지 양쪽으로 뻗은 듯한 느낌으로. 팔을 뻗은 느낌으로.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멋있는데? 콧구멍 돌 하나 찾아봐. 멋있는데? 풀을 좀 더 머리털 위에 풀을 좀 더 달아줄까? 알려주세요. 물에 빠진 돼지. 아, 작품명 물에 빠진 돼지. 좀 더 머리털을 이거를 올려준다고 치면 풍성하게. 너무 많이 다르잖아.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너무 길다. 알려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저거 그냥 풀 뗄까요? 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귀엽다. 돼지 귀엽다. 머리통 약간 낮은 납작한 거 빼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귀엽네. 귀여워, 돼지 귀여워. 달려주세요. 됐다. 물에 빠진 돼지. 작품명 물에 빠진 돼지. 자, 일단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일을 또 크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만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꼭 세계수 보여드릴게요. 나무, 엄청 커다란 나무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안녕! 뿅!